채집 성공. 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야외 나왔습니다. 야외 왜 나왔냐면 공원이나 산이나 아니면 도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그 거미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 거미 같은 경우에는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치는데 거미는 거미줄에 걸리지 않고 잘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거미줄에 다른 거미를 올려놓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궁금증을 풀어 헤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가다 보면 거미를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바로 여기 있죠. 굉장히 크게 거미들을 쳐놓고 은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멋들어지게 거미들을 쳐놓은 친구가 있네요. 야,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바로 채집을 해놓은 거미를 이 거미줄에 올려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친구가 지금 방금 노린재를 한 마리를 사냥을 했습니다. 벌써. 오! 자,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거미가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새끼 거미구나 라고 보통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친구는 새끼 거미가 아니라 바로 컷입니다. 자, 굉장히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거미들은 짝짓기를 할 때 보통 목숨을 걸고 짝짓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한번 드리자면 우리 거미는 왜 거미줄에 안 걸리는지 아시나요? 바로 거미는 시줄이라는 거미줄과 날줄이라는 거미줄을 친구들이 구분을 지어서 걸어 다니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실험을 하기 앞서서 제가 잡아온 귀뚜라미를 한번 먹여볼게요. 오. 자, 여기 거미가 있는데 거미한테 한 밀어 한번 줘볼게요. 어? 오, 순간 반응했는데. 오, 안 붙으니까 제가 밀엄을 잘 붙게끔. 오, 뭐야, 오, 왔어. 오, 나 잠깐 소름 돋았어. 오! 거미줄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제가 잡아온 거미를 한번 풀어볼게요. 참고로 이 거미도 거미줄을 치는 거미입니다. 오! 자, 풀었습니다. 오, 친구가 지금 거미줄에 붙었는데, 진짜 붙은 건지 아니면 겁이 많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 주인은 여기로 지금 도망간 상태고요. 지금 친구가 시줄이랑 날줄을 지금 교차해서 그냥 다 잡고 있는데, 참고로 거미의 다리 끝은 이제 두터운 털과 많은 털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미줄을 떨쳐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친구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실험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막 엉겨붙어서 뭐 다른 잠자리나 뭐 나방처럼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진 않고 자기 나름대로 거미줄에 지금 다리를 하나씩 걸쳐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오오, 안 되겠다. 오! 오! 원래 이 친구 집이 아니라 저 친구 집인데 지금 매달아 놓으니까 자기가 직접 친 건 아니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어쨌든 걸리지 않아요. 거미줄은 거미에 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줄을 밟으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신기하구만. 거미는 거미줄에 걸리지 않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격이 있어도 거미는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봐라. 와, 자기 거미줄이 아닌데도 굉장히, 오, 보이십니까? 자, 굉장히 신기했더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아, 오,
우리 농장엔 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이거 독사 아니야 이거? 아 무자친가? 어. 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독사가 극성입니다. 너 물고기 좋아하지? 자 물가로 가라. 오지마. 오지 마라.